중전 마마, 경빈과 복성군을 해치신 일을 경하드리옵니다. 오년 안정아, 우한 질고였던 경빈을 폐서인시켜 천리박 상주 땅으로 내쫓았으니 앞으로는 왕실과 조정이 평안해질 것이다. 내 얼굴이 어찌 박지가 못한 것이냐? 중전 마마, 아직은 마음을 놓으셔선 아니되시옵니다. 마마께 우선 경빈이란 거센 경류를 간신히 헤엄쳐 나오셨사오나 앞에 태산 준령이 가로막고 있사옵니다. 기말 너를 일컬음이드냐? 예. 실악당이라는 태산 준령을 넘으셔야 중전 마마께 우선 우뚝 서실 수가 있사옵니다. 내 말을 짐작은 한다만 조정에 화천군이 버티고 있는데 기말로가 그리 쉽사리 조정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느냐? 가야 할 사람이 떠났사오니 와야 할 사람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옵니다. 경빈이 쫓겨나갔으니 기말로가 반드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이 말이냐? 기말로가 조정에 돌아오면 조정에서 또 한바탕 피바람이 몰아칠 것이옵니다. 피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골칫덩어리였던 경빈이 잘려져 나가 어깨춤이 절로 나는 판이온데 판부사 대감께서는 어찌 안색이 굳으셨사옵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계림직하오이다. 마음에 걸리시는 일이라도 있사옵니까? 등전이 난정에게 작세 변계를 사주한 연후에 그 죄를 경빈에게 뒤집어 씌워 내쫓지 않았소이까? 예, 귀신도 속일 만한 계책이었지요. 하면은 중정과 난정이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세자 저하를 음해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오이까? 그리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이 사람이 조정으로 돌아가면 중전의 수정 노릇을 하는 난정이부터 잘라낼 겝니다. 하오나 화천군의 무리가 조정의 요직을 끼어차고 있사오니 실악당 대감 깨우서 조정으로 돌아오시는 일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사옵니다. 시생도 그것이 걱정이옵니다. 예. 아니 화천군 또한 쥐도 새도 모르게 지가 내버려야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장대인이 지난 수년 동안 뇌물을 건네준 조정 신료들의 명단이옵니다. 네, 어찌 이것을 수중에 넣은 것이냐? 중전 마마께 우선 이제 조정 중신들의 목숨을 틀어주게 되셨사옵니다. 아, 이 치부책으로 하여 내 손에 천군만마를 얻었음이야. 내 손에 이 치부책이 있으니 내 뜻대로 조정 신료들을 쥐락펴락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오나 마마, 그 치부책에 적힌 명단들은 장차 조정에서 추풍낙엽처럼 쓸어버려야 할 경빈의 죽은 노릇을 하던 잔당들에 불과하옵니다. 쓸어버려야 할 경빈의 잔당들이라? 제놈들 살길을 찾으려고 경빈을 배신한 자들이옵니다. 그런 자들간 대사를 도모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건 내 말이 옳다. 언젠가는 요긴하게 쓰일 그 치부책은 중전 마마 깨워서 깊이 간직하고 계시옵소서. 경빈이 아무리 대역부도한 죄를 지었다고는 하나 주상께서 20회를 넘도록 총회하시던 총관 후궁을 내치시었거늘 어찌 주상의 심기가 편안하실 수 있겠소? 대비 마마, 심려 거두시옵소서. 신첩들이 주상 전하의 아프신 마음을 감싸안고 위로해드릴 것이옵니다. 그래요, 희빈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암요, 이 사람이 경빈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채울 것이옵니다. 전하, 정사를 돌보셔야 할 시각에 어찌 술을 벗으라고 계신 것이옵니까? 난정아, 내 지금 나를 질타하는 것이냐? 소첩이 어찌 감히 하늘 같으신 주상 전하께 불경한 마음을 먹겠사옵니까? 소첩은 전하의 심정을 잘 알기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아니다. 내 어찌 과인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야 하는 생리사별의 아픈 마음은 임금과 백성이 다르지 않을 것이옵니다. 임금과 백성이 다르지 않다니. 내 지금 과인을 능멸하려 드는 것이냐. 능멸이라뇨. 당치도 않사옵니다. 희노애락, 생로병사에 어찌 귀천이 따로 있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그래, 그렇겠지. 또한 전하께 우선 언제든 마음만 잡수신다면 경빈 마마의 죄를 사하시어 언제든지 대궐로 불러올리실 수가 있지 않으시옵니까? 임금이라고 해서 왕실과 조정의 뜻을 무시하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히 아뢰옵니다. 군주의 위엄은 스스로 드높이는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지엄한 군주의 위용을 갖추신다면 왕실과 조정에선 전하의 어의에 반기를 들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그때 가서 경빈 마마와 복성군을 불러올리신다면 누구도 전하의 어의에 토를 달지 못할 것이옵니다. 지금 누가 들어계시는가? 윤수관 작은 안에서가 들어있사옵니다. 난정이가? 내 말을 들으니 가슴속 쌓였던 울분이 후련하게 씻겨내려가는 듯이구나. 내 새 처가 명약이로다. 명약이. 자, 너도 한 잔 받거라. 아니옵니다. 괜찮으니 받으래도. 주상 전하, 우의정 대감 드셨사옵니다. 드시라 해라. 소첩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오냐, 그리하거라. 화청군, 어인년으로 편전해 드시옵소. 전하께서 미뤄오신 조정의 현안을 논의드리러 왔사옵니다. 그래, 과인이 오랫동안 정사를 돌보지 못하였구려. 그리하십시다. 난정이가 대체 무슨 요소를 피웠길래 전하의 마음이 이리 바뀌신 겐가? 화천군, 기다리거라. 내 놈도 얼마 안 가 경빈의 뒤를 쫓게 될 것이야. 조정을 한 손에 움켜쥐고 천하를 호령하던 내가 어찌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쳐서 이런 총구석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내 반드시 대궐로 돌아가 나를 내친 중정과 난쟁이년의 명치를 따고 왕실과 조정을 피로 물들일 것이야. 어머머머! 어찌 유배 처소를 벗어나신 게요? 어마마마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사옵니다. 기쁜 소식이라니요? 조정에서 어마마마와 소자를 구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옵니다. 대체 조정이 누가요? 예조판서 윤은보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작서의 변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옵니다. 그래요? 예판, 어인년으로 과인에게 면대를 청하였는가? 전하, 신들은 작세 변계에 대하여 재조사를 추청드려옵니다. 과인이 작서의 변계의 죄를 물어 경빈과 복성근을 배서인 삼아 상주로 내쳤거늘 전하께서 아무런 확증도 없이 작서의 변계를 폐변박씨의 소형으로 지목하시온 것은 불편부당치 못하신 처결이시옵니다. 허나 당시 조정의 공론이 경빈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또한 폐빈의 시녀인 장상궁이 경빈의 사주를 받아 한 이름을 토설하지 않았는가? 전하, 조정의 공론이 경빈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사실이오나 확증이 없는 공론은 이미 올바른 공론은 아니라 사료되옵니다. 또한 장상궁이 자복을 하였다고는 하오나 폐빈 박씨의 자복이 없었사오니 이 또한 폐빈에게 죄를 물을 근거가 충분치가 않사옵니다. 전하, 작서의 변계가 폐빈 박씨의 소형이 아니라 누군가가
폐빈 박씨와 복성군을 축출하기 위한 모략이었다면 장차 이 나라 정치는 사특한 음모와 모략으로 점철되어 조정과 왕실이 흙탕물로 더럽혀질 것이었고 이는 이 나라 종사가 위태롭게 되는 일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대체 유름보 그자가 무슨 심보로 작세의 변계를 제론하여 조정을 뒤흔드는 겐지 모르겠소이다. 이미 갈무리가 된 일이니 그러다 말겠지요. 도청관 마음 쓰지 마시오. 그냥 넘기실 일이 아니옵니다. 사헌부에서 알아본 바로도 당화관들 중에서도 경빈 박씨를 두어하는 자들이 늘어만 간다고 하옵니다. 하면은 이거 큰지 아니오이까? 일이 된 바엔 끝장을 볼 수밖에 없을 듯 싶소이다. 끝장을 보다니요? 모든 화근에 뿌린 경빈과 복성군을 무덤 속에 쳐넣어야지. 장차 조정 신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전 투구를 벌일 것이옵니다. 경빈이란 주춧돌이 빠져나갔으니 조정이 이리저리 기우뚱하겠지요. 하나 과거조차 볼 수 없는 나 같은 백도한테까지 그 불똥이 튀겠소이까? 서방님, 정신 바짝 차리시지 않으신다면 어느 귀신한테 당했는지도 모르게 무덤 속에 파묻히게 될 것이옵니다. 그러면 날 보고 어찌하라는 게요? 앞으로 조정의 관세는 희락당과 판부사가 틀어지게 될 것이옵니다. 하오니 저들이 아무리 서방님을 문전박대 하더라도 저들의 손을 움켜쥐시고 놓으셔서는 안 될 것이옵니다. 나보고 그놈들에게 간이고 슬개고 다 빼주라는 말씀이시구리. 예, 그리하셔야만 살아남으실 수가 있사옵니다. 알았어, 나 그리하리다. 희락당 대감, 화천군을 도모할 계책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이 속에 그 묘책이 들어있사옵니다. 이 속에요? 아니 되옵니다 대감. 아니 되다니요? 이번 일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 성사시켜야 합니다. 판부사 대감께서는 이 폐물함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서는 아니 되시옵니다. 그러면 대체 누구의 힘을 빌리시려 하시는 게요? 권례에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를 도울 자가 있을 것이옵니다. 권례 부인이요? 대감께서 이 폐물함을 그자에게 건네주면은 그자가 이번 일을 성사시킬 것이옵니다. 대감, 궐에서 마마님이 나오셨사옵니다. 아니, 궐에서? 세인은 희빈마마를 웃전으로 메시고 있는 정상궁이라 하옵니다. 희빈마마가 바로? 이 사람이 판부사 대감을 뵙자고 한 까닭은 근자의 권례에서 돌고 있는 해괴한 유언벼에 대해 논의드리기 위함이옵니다. 경빈이 무고하게 작사의 변계의 죄를 뒤집어 썼다는 소문 말씀이시옵니까? 바로 그렇사옵니다. 이 사람과 손을 잡고 경빈의 손톱을 끊어버리자는 말씀이시옵니까? 이번 일뿐만 아니오라 장차 판부사 대감께서 조정의 풍파가 있을 때 이 사람과 금원군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조만 해주신다면 이 사람이 대궐에서 대감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지요. 내 눈과 귀가 되어주겠다. 판부사 대감, 이 사람과 의기투합하시어 이를 도모하여 보시겠사옵니까? 예, 그리하겠사옵니다. 과인이 경솔하였으며 아무런 확증과 경빈의 자복도 없이 여지껏 과인만을 믿고 따르던 경빈과 복성군을 내치던 참으로 경솔하였으며 경빈이 과인을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까. 도승진은 들라. 예, 찾아계시옵니까? 과인이 상주에 유배된 폐빈박씨에게 천일주를 하사할 것이다. 예? 또한 경상도 관찰사에게 전교를 내려
해빈 박씨와 복성군이 배소에 기거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윤판사 편전에 들어 작사의 변계를 재조사라는 추청만 드리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옵니다. 대감들, 임금에게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으시도록 추청을 드리는 것이 신하된 자의 도리거늘 어찌 대감들께서는 목숨을 구명하고자 확정도 없이 총관 후궁에게 대역부도의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오이까?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말씀이 지나치시오이다! 윤판서, 그만두시지요. 이런 까마귀 같은 대감들과 사리를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니까? 지금 우리를 까마귀라고 했는가? 대감들께 오서 경빈의 뒷배로 정승판서 자리에 오르신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온데 대감들께서만 그 사실을 잊으시고 이제 와서 경빈을 죽이려고 하시오니 까마귀와 무엇이 다르겠소이까? 이런 괘씸한! 아니 이런! 해제 말씀이 맞네. 국사를 논하는 빈층에들 어찌 농짓거리를 하는 것인가? 저런 자들과 닭상 공놈만 하고 있다가 경빈이 돌아오는 날이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야. 살아남기 위해선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함이야. 주상께서 경빈의 죄를 사면하시고 다시 대궐로 부르실 요량이시라면 백번 천번 그리하세요. 어차피 이 나라는 주상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전에 경빈에게 죄를 물으라 청한 이 늙은이는 물론이고 중전과 후궁들부터 내치세요. 그리하시고 나서 경빈을 교태전에 앉히시고 또한 세자도 내치시고 복성군을 새로운 왕세자로 책봉하세요. 그래야 주상의 마음이 풀리신다면 주상 마음대로 해보시구려. 어찌 소자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으시고 역승부터 내시는 것이옵니까? 내 주상의 말씀은 더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마어마! 신첩은 전하의 말씀이 옳은 듯 싶사옵니다. 왜요? 전하께 오선 왕실과 조정의 대세를 따르시어 경빈의 자복과 확증도 없이 경빈과 복성군에게 중한 죄를 물으셨사옵니다. 전하께 오서 이제라도 그때의 잘못을 자인하시어 작서의 변계를 재조사하시려는 어의가 있으신 것은 참으로 이 나라 종사를 위해서 옳고도 영명하오신 용단이라 생각이 되옵니다. 중저, 어찌? 하오니 대비마마께 오서도 전하를 믿으시옵고 전하의 처결을 지켜보심이 가할 줄로 사려되옵니다. 이 늙은이는 지켜만 볼 테니 두 분 뜻대로 하시구려. 참으로 고맙구려. 과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종전뿐인 듯 싶소. 신첩, 대비 마마의 뜻을 거역한 죄를 어찌 씻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과인이 반드시 경빈의 죄 없음을 밝혀낼 것이오. 하면 어마어마의 오해와 역정도 불리실 테니 너무 걱정 마시구려. 내 중전을 10년을 넘도록 겪어왔지만 아직도 종전의 속내를 알 수가 없음이야. 알 수가 없어. 중전 마마, 머지않아서 작서의 변계에 대한 재추국이 있을 것이옵니다. 재추국이라니? 경빈이 작서의 변계의 배후로 대역부도한 죄를 받고 패서인 되었사오나 전하께 우선 조정과 왕실의 대세에 밀려 단죄를 하신 것뿐 경빈의 자복이나 확증이 없었사옵니다. 하오니 분명 조정의 일각에선 작사의 변계를 재추국하라는 공론이 일 것이옵고 심약하오신 전하께 우선 그 공론에 마음이 흔들리실 것이옵니다. 그때가 되면 중전 마마께 우서 경빈을 재추국하라는 주청을 올리시옵소서. 지금 나보고 경빈을 구명하는 동아줄을 던지라는 말이냐? 썩은 동아줄이 없지. 썩은 동아줄? 경빈이 패서인 데서 사가로 내쫓겼사오나
경빈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중전마마께는 크게 위협이 될 것이옵니다. 전하 깨워서 경빈을 재추국하라는 어의를 밝히신다면 조정과 왕실에선 경빈을 살려둔 것을 두려움을 떨면서 후회를 하게 될 것이었고 이번엔 반드시 경빈의 명주를 끊어버리라 할 것이옵니다. 경빈을 재추국하는 것이 경빈의 명주를 끊는 호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냐? 중전마마, 경빈이 썩은 동아줄을 움켜쥐고 하늘로 오르게 하시옵소서. 그래야만 경빈의 명주를 끊어버릴 것이옵니다. 경빈 박씨는 음영을 받으시오. 서은이, 만극 또 만극하옵니다. 판부사 대감, 이것이 무엇이오이까? 그 속에 경빈의 숨통을 끊어낼 묘책이 들어있사옵니다. 세자는 몸을 찢어 죽일 것이며 세자의 아비인 임금은 목을 매달아 죽일 것이며 중전은 목을 쳐서 죽인다. 신 세자 조학께 욕심을 자복하러 왔사옵니다.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폐빈 박씨는 세자 저하를 폐하고 복성군을 왕세자로 옹립하여 장차 대통을 잇게 하려는 욕심을 품고 신과 조정 신료들에게 충성을 강요하여 싸웁니다. 신 등은 폐빈의 위세에 눌려 감히 폐빈 박씨와 복성군의 욕심을 고변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 또한 욕심을 품은 것과 진배없는 죄를 지은 것이옵니다. 저하! 신에게 대역부대의 죄를 물어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내게 이런 말씀을 구하시는 게요? 근자의 전하께서 작서의 변개가 경빈의 소행이라는 확증과 자복이 없었다는 까닭으로 재추국을 하시겠다는 의의를 밝히시었사옵니다. 하오나 작서의 변개는 분명 폐빈의 소행이 명백하옵니다. 신 폐빈과 함께 대역부도의 죄를 받더라도 폐빈의 욕심을 밝히고자 하오니 세자 저 아껴서 주상 전에게 폐빈과 신의 욕심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경빈 마마 깨우서 나를 폐하고 복성군 형님을 왕세자로 추대하려 하시옵소. 스스로 욕심을 일실짓고 하는 자가 어찌 거짓을 구하겠사옵니까? 이 일이 아바마마께 알려지면 왕실과 조정은 또다시 회오리에 휩싸일 겁니다. 내 화천군의 말을 아니 들은 것으로 할 것이니 화천군께서도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시구려. 되었으며 세자께서 더는 폐비를 부호하시지 못하실 것이오. 정상궁, 이번 일은 무덤 속까지 가지고 들어가야 할 것이다. 믿으시옵소서. 서찰에 적힌 대로 내하였으니 참으로 경빈의 명줄이 떨어지는지 내 두고 볼 것이야. 내 반드시 대궐로 돌아갈 것이다. 이번 변개가 경빈의 잔당이 저지른 소행이란 것을 어찌 모르시오이까? 마마마 어찌! 신의 생각도 대비 마마와 같사옵니다. 신의 생각도 같사옵니다. 그만들 하라! 경빈을 사사하지 않으면 백번 천번 이런 일이 되풀이 될 겁니다. 그리 되면 왕실과 조정이 반목과 분란에 휩싸여 이 나라 종묘사직이 위태롭게 될 것이요.
주사, 어서 용단을 내리세요. 용단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니요, 아니요, 그리할 수 없소이다. 주상 전하께서 경빈을 사사하라는 조정 신료들의 주청을 19번이나 불륜하셨다지요. 전하께서 아무리 경빈을 괴신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경빈을 사사해야만 하는 조정 신료들의 뜻을 꺾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중전마마 엄삼궁이옵니다. 들게. 지금 대비마마께서 석고 대세를 드리기 위해 호국마마들과 조정 신료분들을 이끌고 강릉전으로 발걸음을 하시고 계시옵니다. 뭐라 석고 대제? 중전마마, 어서 편전에 드시어 경빈의 질긴 명주를 끊어버리시옵소서. 오냐, 내 그리할 것이다. 경빈, 내 명도 다 된 듯 싶군.